자, 여기 토이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올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서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계속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를 또 초대해 주셨어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집이 가격이 다른 데보다 싼 이유가 여기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땅 주인이래요. 건물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식당 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한국 분들이 좀 오시나 봐요. 근데 뭐 저도 리뷰를 읽어봤는데 뭐 좋게 써주신 분들도 있고 뭐 안 좋게 써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사장님이 전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오면은 어이 Nice to meet you. Yeah. Thank you. 일단 사장님이 제가 온 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전에 왔었을 때 제가 영상에 찍었던 음식이 몇 개 안 됐는데 그거 말고 자기네가 파는 다른 것도 좀 소개를 시켜줬으면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튼 주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살짝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좀 있네요. 여기 사장님이 주문을 직접 받으러 오셨어요. 저 좀 오래 있어서 이제는 베트남 음료수보다 그냥 스프라이트하고 콜라 시켰어요. 해산물에는 콜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자, 일단 제가 시킨 거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해산물 볶음밥은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생선 볶음밥 한번 시켜봤어요. 79,000동 대략 4,000원 정도. 그리고 랍스터도 하나 시켜봤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이거 찜인가? 찜을 하나 시킨 것 같은데 이건 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단은 작은 조개탕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레몬그라스하고 살짝 매콤하게 고추도 좀 들어가 있고. 베트남 오면 가리비하고 굴도 있는데 저는 가리비하고 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리비하고 굴은 안 시키고 오히려 그냥 새우를 시키는데 새우도 작은 사이즈는 싸요. 큰 사이즈는 진짜 먹을 게 많고 근데 큰 사이즈가 좀 비싸기는 하죠. 그래도 이 집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싸니까. 자, 드디어 집집이 나왔습니다. 집집 너무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요 이거. 레몬 향도 나면서. 자, 우리 헨 오늘 일도 많이 하고 배도 너무 고픈 상태고 살짝 피곤한데 제가 좀 말이 많아서 고마워 우리 헨이 콜라 줬어요. 첫 번째 나온 음식은 바로 찝찝이에요. 이거 진짜 끝내줘요. 국물이 진짜 시원해. 매콤하고 조갯살도 너무 탱탱하고 작은 사이즈인데도 씹히는 맛이 있네. 맛있게 먹고 있는 우리 맛있겠죠. 국물이 진짜 맛있어. 특히 우리나라에는 없는 레몬그라스가 들어가니까. 자, 지금 나온 거는 생선 볶음밥이에요. 생선 보면은 뭐 볶음밥 위에다가 이거 말린 고기거든요.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치킨, 돼지고기, 소고기다 이렇게 말린 가루를 팔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고. 이렇게 요 안에 생선 살이 밥처럼 보이는 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한 숟갈 먹어볼까 일단? 그렇게 보이죠? 이거 새거 숟가락이야? 새 숟가락? 저 위에 가루고기. 가루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간도 되게 맞고 맛있네요. 이번에는 가루고기 없이 이렇게 먹어볼게요. 계란이죠, 계란. 그 노란색이에요. 좋아요. 베트남 볶음밥은 좀 특이하게 어느 볶음밥집을 가도 색깔이 이렇게 다 노랗더라고. 이거 왜 노래? 밥이? 밥 색깔이 왜 노래? 아니 이거 무슨 가루 넣는 거야? 카레? 카레? 가루. 강황? 강황 맞아. 강황? 강황 맞아. 희연이 강황가루 넣어서 노랗대요. 그렇죠. 강황가루는 별 특별한 맛은 안 나요. 생강황. 생강황? 이렇게 생강? 생강. 아무튼 이 볶음밥, 베트남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싱겁다 그러면 베트남 음식이 뭐 싱겁네, 간이 뭐 안 들어갔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은 본인이 맞춰 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간장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젓갈 소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비벼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자 이거 쭈꾸미죠. 쭈꾸미. 쭈꾸미도 전에 와서 먹어보고 한국 사람들 쭈꾸미 좋아하잖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타마린 소스에 그 볶은 쭈꾸미인데 괜찮죠. 신선하니. 자 그리고 요거 원래는 평범하게 그냥 항상 잘 몰랐을 때는 모닝글로리만 볶은 모닝글로리 볶음만 먹다가 이게 다니다 보니까는 이런 맛 쪽에 갔거든요. 이거 맛 쪽에는 모닝글로리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씹는 맛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겠죠. 확실히 맛조개랑 모닝글로리랑 되게 어울려요. 저 랍스터. 저 원래 베트남 와서 랍스터 잘 안 시켜 먹는데 왠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 거. 일단 뜯어 먹는 건 좀 추하니까 일단 모양만 먼저 보여드리고 소스만 한번 먼저 맛을 볼게요. 갈릭 버터 소스. 갈릭 버터 소스. 아 맛있어요. 갈릭 버터 소스인데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반미거든요. 반미도 되게 바삭바삭해. 그래서 이 반미를 뭐 밥은 한국에서 많이 먹으니까 이걸 여기다 찍어. 찍어서 너무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꼭 반미랑 같이 먹어야 돼요. 베트남에 반미 비싸지 않거든요. 이거 해봐야 뭐 100원 200원. 여러분 식당이니까 조금 더 비쌀려나? 아무튼 와 맛있네. 확실히 베트남이 빵은 진짜 잘 만들어요. 와 자 한번 쫙 볼게요. 볶음밥. 와 아니 여기 빵집도 아닌데 반미가 되게 바삭하네. 와 집집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지금 희은이랑 저랑. 자 이제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드셔도 돼요. 타마린 소스의 옥토퍼스 맛있어요. 두 번째 이거 맛 쪽에 들어간 모닝글로리 같이 볶은 거 이거 추천. 당연히 추천. 이건 랍스터나 새우도 역시 똑같아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몰랐는데 막 사기니 뭐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여기 사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빠지겠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랍스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뜯지? 이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직원분이 도와주고 있어요. 와. 통으로 된 랍스터.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여러분 이건 진짜 꼭 드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레전드네. 이 소스에다가 이거 바게트 찍어 먹는 거. 전에 왔을 때 왜 제가 이렇게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건 진짜 괜찮은데 너무 맛있는데. 우리 사장님 지금 나한테 너무 신경 쓰고 있어요. 전 그냥 유튜브 영상만 찍었을 뿐인데 자,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제가 갑자기 이 가게에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사이즈 보세요.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 소스 이거 밥 괜찮지? 세스코랑 먹게. 자, 우리 해. 어때? 진짜. 진짜 맛있지? 아니야 베트남 사람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누가 보면 우리가 짜고 치고 얘기하는 건 줄 알겠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 그냥 왔어요. You very like this. 이 쭈꾸미 타마린 소스도 소스를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매력적인 맛이에요. 맛있네. 아 좀 지저분하죠. 아 제가 말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맛있어요 소스 빵집 먹는 거. 근데 확실히 나오자마자 찍어 먹는 거 모든 음식이 다 똑같겠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찍어 먹는 거는 미세하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무조건 나오자마자 랍스터 뜨뜻할 때 드시고 빵 찍어 드세요.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이게 지금 그러는데
여기 랍스터 먹고 살아있는 거 직접 보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야시장에 있는 랍스터 먹어보고 학을 띄었다고 해요. 그냥 너무 맛이 없어서. 하긴 뭐 야시장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이런 새우나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네, 신선한 거 드시는 게 제일 좋다. 와, 엄청 신선해 보이죠? 랍스터도 있는데 몇 마리 팔렸나봐요. 제가 먹은 것도 한 마리가 없어졌네. 저기 특이하게 생긴 베트남 물고기 보이고. 베트남 게 저 아래 묶여있는 게는 어딜 가도 저게는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특이한 새우 종류,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새우, 새우는 무조건 큰 거 시켜 드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제일 맛있어요. 먹을 게 많아. 작은 새우는 먹을 게 없어요. 얘네가 타이거 새우지. 저 안에 주방에서 옥으로 요리사분들이 막 만들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바깥에 앉는 걸 되게 좋아하나봐. 저는 이거 촬영 때문에 밖에 음악 소리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일부러 안에 앉았어요. 안에는 아무도 없네, 저희 밖에. 저기 히엠 보이죠? 아까 전에 저희 랍스터 시킨 게 요거예요. 뭐 랍스터 찜, 버터소스, 치즈구이, 소금튀김구이, 타마린 볶음 다 똑같아, 금액은. 네, 이제 그 랍스터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랍스터 무게가 100g인 경우에 145,000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g에 우리나라 돈으로 이거 한 8,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먹은 게 400g이래요. 400g이니까는 8,430이 32,000원이네. 그 랍스터 한 마리에. 그래서 요거 먹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먹었던 그 모닝글로리 맛조개인데 요거죠. 여기에서 제가 먹었던 건 요거 마지막 거예요. 맛조개가 들어간 공심채죠. 79,000동이. 그러니까 맛조개 공심채 볶음은 공심채 볶음 메뉴에 있는 게 아니라 맛조개 메뉴에 있어요. 79,000동, 4,000원. 자, 그리고 아까 먹었던 그 쭈꾸미죠. 쭈꾸미. 낙지는 아닌 것 같아요. 쭈꾸미야. 쭈꾸미인데 그 매콤 소스라고 해서 여기 매콤 낙지 볶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전혀 매콤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감칠맛 있어요. 맛있어요. 자, 이거 79,000동이에요. 4,000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조개 국물 있는 거죠. 우리나라 홍합탕이랑 비슷한 거. 요건데요. 첫 번째 거. 여기 클램이라고 써 있는데 찝찝이라고 써 있죠. 저 이름이 찝찝이야. 저 조개가. 그리고 이거 찜이야. 찝찝찜. 이거 69,000원. 3,500원. 진짜 맛있죠, 이거. 술 먹고 난 다음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볶음밥인데 해산물 볶음밥은 너무 지겹도록 많이 먹어서 이번에 먹는 건 생선볶음밥. 생선볶음밥 79,000도. 요거 4,000원. 자, 그리고 그 게 있는데 게가 두 종류예요. 막 전박이 게도 있고 검은 게도 있는데 검은 게가 100g당 75,000동이에요. 75,000동.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원 정도. 게는 뭐 게 값이나 새우 값이나 아니면 랍스터 가격이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회나 뭐 이런 거 보면 시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 집은 어차피 건물주니까 다른 데보다는 훨씬 싸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아, 오케이. 네. 여기 사장님이 그 구글 지도 그 리뷰에 좀 안 좋게 쓰신 분들 때문에 많이 가슴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그 대부분 분들이 뭐 먹고 난 다음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냥 거기서는 얘기 안 하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러겠지만 구글 리뷰에다가 막 뭐 별 한 개 주고 막 안 좋게 쓰고 본인이 오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도 하실 말씀이 되게 많기는 하지만 참고 그 진짜 맛이 없으면 직접 본인한테 얘기하면 아무런 감정의 기복 없이 어차피 본인이 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돈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거는 꼭 전해달라고 하세요. 오케이. Yes, I did. Okay. I love Korea. Welcome to my restaurant. Thank you so much.